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리우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는 그만큼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 만큼 해당 스포츠를 대표하는 악동 선수가 꼭 있게 마련인데요. 농구 코트 위에서도 이처럼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악동 이미지를 가진 선수들이 늘 존재해왔고 이러한 선수들 곁엔 항상 수많은 이슈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릴 선수는 90년대 중반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서 수많은 테크니컬을 받으며 제대로 악동 이미지를 구축했던 남자이자 정수리 쪽의 땜빵이 매력적이었던 라시드 월레스 선수입니다. 키 2m8cm, 몸무게 102kg의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활약했던 월레스는 공수 양면에서 모두 임팩트를 줄 수 있었던 한마디로 재능충이었는데 빅맨이었음에도 신인이었던 95-96 시즌부터 3점 슛을 던질 줄 알았고 특히 포스트업을 치다가 던지는 점퍼는 그의 전매 특허와도 같았으며 그렇다고 주구장창 점퍼만 던졌던 선수가 아닌 골 밑에서도 비빌 줄 아는 탁월한 공격수였습니다. 또한 빅맨이라면 가져야 할 덕목인 세로 수비뿐만 아니라 가로 수비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평균 1개 이상의 스틸을 기록했던 시즌이 NBA 경력 16년 중 9시즌이나 되죠. 비록 수비에 관련된 수상 경력은 없지만 상대팀 빅맨과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악동 이미지에 비해 생각보다 악착같이 수비를 했습니다. 그는 루키 시즌부터 주전으로 플레이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에 올루키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렸고 전성기였던 포틀랜드와 디트로이트 시절 4번의 올스타에 뽑혔으며 배드보이즈 2기라 불렸던 2000년대 중반 피스톤스에서 레리 브라운 감독의 탁월한 지휘 아래 챔피언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기도 했죠. 그러나 라시드 월레스의 유일한 단점 바로 멘탈이었는데요. 사실 역대급 레전드 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팀 덩컨, 케빈 가넷, 더크 노비츠키와 매치업 되어도 크게 밀리지 않았던 선수였던 월레스는 그만큼 농구 실력 하나만큼은 리얼이었고 충분히 20-10까지 노려볼 만한 A급 빅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었으나 약한 멘탈로 인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던 선수이며 이 때문에 경기 중에 무리를 일으켜 퇴장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했죠. 특히 악동왕으로 군림했던 2000-2001 시즌에는 무려 41회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며 NBA 최고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선수가 15개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깨질 수 없는 독보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한때 전설적인 악동이었던 라시드 월레스 선수의 커리어를 지금부터 저 NG리오와 함께 하실까요? 1974년 9월 17일 미국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라시드 월레스는 지역 농구 선수로 알려진 아버지와 워킹맘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두 형 말콤과 무하메드와 살았는데요. 월레스는 사이먼 그레츠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농구 커리어를 시작했고 코트 위에서 마음껏 농구 실력을 발휘하며 졸업반 시즌에는 USA Today가 선정한 올해의 고등학교 선수의 이름을 올렸고 배스킷볼 타임즈가 선정한 올 아메리카 퍼스트 팀에도 뽑혔죠. 놀라웠던 사실은 그의 출장 시간이 경기당 19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평균 16득점 15리바운드 7블록이라는 경이로운 스탯을 찍어버리며 재능충의 무서움을 또래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월레스는 농구뿐만 아니라 육상과 높이뛰기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었는데요. 랜디 리빙스턴, 제리 스택하우스와 함께 1993년 클래스 고교 선수 탑3로 평가받으며 전미 최고의 고교 선수들만 참가하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초청받았는데 비록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파울을 받으며 퇴장당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능충 월레스는 농구 명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로 진학했고 2년간 활약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신입생이었던 93-94 시즌에는 대부분 벤치에서 출전했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며 60.4%의 높은 야투 성공률을 기록했고 소포모였던 94-95 시즌 자신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제리 스택하우스와 팀을 이끌며 노스캐롤라이나대를 1995년 NCAA 파이널 4까지 진출시키는데 성공하죠. 주전으로 뛴 그의 2학년 평균 기록은 16.6득점, 8.2리바운드, 2.7블록에 야투율은 1학년 때보다 더 좋아진 무려 65.4%를 기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두 시즌을 보낸 월레스는 2학년을 마치고 곧바로 95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하는데요. 1라운드 4픽이라는 역시나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순위로 워싱턴 위저즈의 전신인 워싱턴 블리츠의 선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워싱턴에는 이미 주전 빅맨으로
미시건 대학교의 Fab5로 유명했던 크리스 웨버와 주안 하워드가 버티고 있어 벤치에서 출전해야만 했는데 95-96 시즌 도중 웨버가 부상을 당하며 자연스레 월레스에게 주전 기회가 찾아왔고 평균 10.1 득점 4.7 리바운드의 쏠쏠한 활약을 해주죠. 하지만 시즌 막바지에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해 다음 시즌 초반까지도 복귀가 불투명했고 워싱턴 골 밑에는 워낙 든든한 자원들이 있어 96년 오프시즌 미첼 버틀러와 함께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로 트레이드 됩니다. 다행히 월레스는 손가락 부상이 호전되어 2년차였던 96-97 시즌 개막과 함께 주전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고 정규 시즌 3위에 해당하는 55.8%의 높은 야투 성공률과 함께 대부분의 스탯을 상승시키며 승승장구하는데요. 하지만 시즌 도중 손가락 부상을 또 당했고 1월 한 달을 통째로 날려야 했지만 2월에 다시 복귀한 이후 오히려 상당히 솔리드해진 퍼포먼스로 포틀랜드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로 자리매김하면서 팀을 97년 프로배도 진출시킵니다. 비록 당시 샤키로닐이 이끌던 LA 레이커스에게 1-3으로 시리즈를 내주며 빠르게 1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월레스는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큰 무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20득점에 가까운 준수한 공격력과 함께 야투율 58.9%, 3점슛 40%의 놀라운 공격 효율까지 과시하며 고작 2년차밖에 안 된 신입생의 활약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좋은 모습을 보였던 포틀랜드와의 첫 동행 덕분에 그는 팀과 장기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고 라시드 월레스 재단도 설립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러한 코트 바깥에서의 행보와는 달리 코트 위에서는 쿠크다스 멘탈로 인해 팀은 상당히 곤욕을 치뤄야 했는데 3년차였던 97-98 시즌 무려 38개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며 당시 NBA 기록을 갈아치워버리는 등 수많은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월레스의 공격 효율은 여전히 수준급이었지만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는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떨어지며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팬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그리고 다음인 98-99 시즌 그의 악행은 잦아들지 않았고 40개의 테크니컬 파울을 기록하며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데 98-99 시즌은 NBA 락아웃 사태로 인해 단축 시즌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기록이었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었던 그의 만행 때문에 팀은 그를 벤치에서 출전하게 해버렸고 개인 기록은 당연히 더 떨어졌습니다. 비록 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규 시즌 35승 15패로 서부 2위를 찍으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지만 데이비드 로빈슨, 팀 던컨의 막강한 트윈타워가 이끄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0-4 수입을 당하고 시즌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게 포틀랜드는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아닌 제일 블레이저스로 불릴 만큼 악동 군단의 이미지가 점점 강해졌는데 99년 오프시즌 동안 팀은 스카티 피펜, 스티브 스미스, 데틀레프 슈램프 등 빡센 선배들을 영입해 월레스의 주체할 수 없는 길을 잡을 수 있었고 물론 테크니컬 파울은 여전했지만 평균 16.4 득점, 7 리바운드, 1.1 스틸, 1.3 블록의 커리어 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아비다스 사보니스, 데이먼 스타더마이어와 함께 엄청난 올스타 군단의 주축 선수로서 포틀랜드를 이끌었고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99-2000 시즌에도 59승이나 거두며 지난 시즌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간 포틀랜드는 다시 한번 NBA 파이널 진출과 우승을 목표로 2000년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고 1라운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3-1, 2라운드 유타 재즈를 4-1로 각각 가볍게 제압하며 2년 연속 서부 컨파에 오르죠. 컨파 상대는 정규 시즌 1위였던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였는데 공룡 센터의 무지막지한 골밑 폭격에 전혀 굴하지 않고 월레스도 시리즈 내내 팽팽한 활약으로 맞섰고 평균 23.3 득점 7.3 리바운드의 좋은 기록과 3점슛 성공률 63.6%라는 빅맨답지 않은 외곽슛으로 서부 1위의 레이커스를 압박하면서 시리즈는 엎치락뒤치락 7차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7차전에서도 3쿼터까지 71-58로 앞서며 생애 첫 NBA 파이널 무대에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두면 됐는데요. 하지만 4쿼터 한때 15점차까지 가져갔던 리드를 그대로 날려버리고 말았고 결국 84-89 통안의 역전패를 당하며 다 잡았던 시리즈를 허무하게 놓치며 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인 2001년 프로 빌라운드에서 또 레이커스를 만나 이번엔 0-3으로 수입당하며 조기 퇴근한 월레스와 포틀랜드. 그들의 동행은 2003-2004 시즌 도중 월레스가 애틀랜타 호크스로 트레이드되며 결국 종지부를 찍었고 그렇게 커리어 세 번째 팀에서 딱 한 경기만 플레이하고 곧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또다시 트레이드되는 유니폼 수집과 월레스였죠.
그러나 이 트레이드로 인해 월레스는 그의 다혈질 성격까지 잠재울 만큼 자신의 커리어 중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드디어 행복 농구를 펼치게 되는데요. 당시 디트로이트는 수비형 센터 빅벤, 벤 월레스를 중심으로 천시 빌럽스, 테이션 프린스, 리차드 해밀턴이라는 굉장히 밸런스 좋은 선수들과 함께 강력한 수비 농구를 구사했던 우승을 노리는 컨텐더 팀이었으나 벤 월레스는 공격력이 없다시피 한 빅맨이었기 때문에 골 밑에서 전투적으로 공격을 해줄 선수가 필요했고 골 밑 점퍼 3점슛까지 폭넓은 공격 루트를 가진 라시드 월레스는 이 부족한 점을 완벽히 채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시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수비도 좋은 선수였죠. 그렇게 벤 월레스와 함께 R&B 브라더스로 불리며 2003-2004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2월 말부터 디트로이트와 함께한 라시드는 자신이 뛴 22경기에서 무려 19승을 거두는데 일조했고 팀은 정규 시즌 54승으로 2004년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데 성공, 이변의 역사를 써내려갈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동부 컨파까지 12승 6패를 기록하며 각각 미러키 벅스, 뉴저지 네츠,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물리치고 월레스는 데뷔 9년 만에 드디어 NBA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당시 전당포 레이커스라고 불렸으며 포틀랜드 시절 항상 풀업에서 그를 괴롭혔던 우승후보 영순위 LA 레이커스였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 칼 말론, 게리 페이튼이라는 전설 중의 전설들만 모아놓은 레이커스의 압승을 예상했는데 레이커스 홈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디트로이트는 신들린 듯한 팀 수비를 보여주며 87-75 대승을 거두면서 많은 농구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비록 2차전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미친 퍼포먼스에 무릎 꿇었지만 홈으로 돌아와 펼쳐진 3차전에서 또 한 번 괴랄한 수비력으로 레이커스를 압도하며 88-68, 당시 파이널 최고 점수 차로 2-1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리고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파이널 4차전 경기에서 악동 라시드 월레스는 모든 기운을 팀의 승리에 집중시킵니다. 그는 26득점 13리바운드 2어시스트 2스틸 2블록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대활약을 펼쳤고 88-80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시리즈의 분위기는 완벽히 디트로이트의 것이었고 결국 5차전마저 잡아내며 다사다난했던 커리어에 월레스는 NBA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새겨넣게 됩니다. 우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월레스는 5년 57밀리언 달러라는 좋은 금액으로 디트로이트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는 또한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WWE 챔피언 벨트를 팀 동료들에게 선물해 2004-2005 시즌 개막전 선수 소개 때 이를 차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배드보이즈 2기 멤버들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2004-2005 시즌 54승을 거두고 지난번보다 높은 동부 2위로 이번엔 리핏이라는 대업을 위해 2005년 프로배 뛰어듭니다. 1, 2라운드에서 각각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를 물리치고 동부 컨파에서 정규 시즌 1위의 마이애미 히트를 만났고 또 샤키로니를 상대하게 된 월레스와 디트로이트였죠. 역시 동부 1, 2위 팀답게 시리즈는 팽팽히 진행되었고 결국 6차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은 양 팀은 마지막이었던 7차전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월레스는 굉장한 슛감을 선보이며 시도한 13개의 야투 중 3점 슛 2개를 포함 8개를 성공시키면서 20득점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결국 마이애미의 추격을 뿌리치며 리핏을 위한 무대까지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파이널에 만난 상대는 팀 덩컨,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의 빅3가 이끌고 있던 산왕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는데 수비에서는 2스틸 2.4블록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보인 월레스였지만 공격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고작 10.9득점밖에 올리지 못했고 동부 컨파에 이어 다시 한번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너무나 아쉽게 패하며 리핏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디트로이트에서의 마지막이었던 2008-2009 시즌까지 동부 컨파에만 3번이나 팀을 진출시키는 데 일조했고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2009년 여름 보스턴 셀틱스와 3년 계약을 체결하며 커리어에 큰 획을 그었던 디트로이트를 떠나게 되죠. 2009-2010 시즌에도 보스턴과 함께 파이널까지 갔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는데 만으로 35세였던 월레스의 기량은 사실상 예전 같지 않았고 2년 계약이 더 남은 상태였지만 2010년 여름 NBA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그런데 2012년 10월 3일 그는 뉴욕 닉스와 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NBA 무대로 복귀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도 잠시 시즌 도중 왼발 피로골절로 12-13 시즌 고작 21경기밖에 출전할 수 없었고 정규 시즌 마지막이었던 샬럿 밥케츠와의 경기를 끝으로 NBA를 대표했던 악동 라시드 월레스는 두 번째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 이후인 2013년 오프시즌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디트로이트와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커리어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월레스는 현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이라는 지역에 있는 찰스 E. 조던 고등학교에서 농구팀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악동군단을 대표했던 테크니컬 파울킹 라시드 월레스, 계속해서 훌륭한 농구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농구계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라시드 월레스 선수의 커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농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류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